자, 여러분들 보셨죠? 네, 오늘도 정경심의 재판이 있습니다. 재판이 있는데 오늘은 소법정이기 때문에 12석의 좌석을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 조국 지지자들이 본인들은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대신 가방을 지금 세 명이 있습니다. 세 명이. 세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방은 12개를 저렇게 놓고 저렇게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저 조국 지지자들, 정경심 지지자들의 몰상식한 행동을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. 저도 방청권을 교부받기 위해서 지금 일찍, 지금 8시가 안 됐어요. 7시 한 50분 됐는데 지금 나와 있으나 이곳에서 지금 조국 지지자들은 3명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방은 13개가 놓여 있는 현장을 고발합니다. 자, 서초동 법원 이야기 녹화 방송에서 종료하겠습니다.